고장난 애플 맥북 프로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17만원 주고요. 판매자가 서비스 센터에서 메인보드 고장 판정을 받아 판다고 하길래 맥북 이거라고 주고 커피숍이나 가야겠다. 맥북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전 단자로 들어온 5V가 회로를 거쳐 20V로 풀발해야 하는데 20V를 풀발하지 못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시작! 아니 이게 누가 이걸 조전한... 야, 네가 튀김시켰어? 누군가 수리를 시도하는 흔적을 발견하였고 수리한 흔적을 찾고 따라가 보안을 담당하는 티트칩에서 멈췄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혹시나 티트칩이 접촉불량인가 싶어 뗐다 붙이기로 결정. 무적에 380도로 조져주면서 칩을 제거한 다음 스텐실과 크림납으로 볼랍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만들어진 볼랍을 메인보드에 박기 위해 무적에 380도로 또 조져주면서 칩을 다시 부착. 왠지 커피숍에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못 가.